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결혼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해라.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크라테스 자신을 빗대서 한 말 같지 않나요? 그 유명한 악처, 이건 순전히 조금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되지만 크산티페를 만나는 바람에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다는 말도 있죠. 하여간 그는 결혼에 대해 이런 명언을 남김으로써 후세 사람들의 결혼관에 깊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굳이 철학자의 명언을 빌지 않더라도 결혼을 할 때 서로의 이성에 대해선 곰곰이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요? 젊어서 결혼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길 때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느 순간 이성은 마비되고 감성의 총만이 일을 진행시키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 이 결혼 물러줘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엔 결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경우겠죠? 결혼은 이미 하신 분들도 아직 하지 않은 분들도 한 번 이상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써 이미 한 결혼을 더 지혜롭게 보내거나 더 잘 어울리는 결혼을 위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해보는 것밖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작가 지하련이 1940년 문장에 발표한 작품 결별입니다. 작가 지하련은 본명이 이현욱입니다. 그는 1912년에 경상남도 거창에서 태어난 여류 작가입니다. 작가는 부유한 집안 환경 속에서 성장했는데요.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일본 유학을 다녀온 재원이었습니다. 1940년 문학평론가 백철의 추천으로 단편 결별을 문장에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엔 남편인 임화와 함께 조선문학가 동맹에서 활동하다가 조선문학가 동맹 기관지인 문학창간호에 발표한 도정이란 작품으로 이 단체에서 선정한 제1회 조선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남편 임화와 같이 1947년 월북을 하여 그곳에서 살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우리 근대문학사에서 신변소설 또는 심리소설을 발표하는 등 독특한 문학적 개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는 작가였습니다. 지하련 작가의 작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설명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작품을 같이 감상해 볼까요? 끝까지 함께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결별, 지하련. 어젯밤 좀 티격거린 일도 있고 해서 그랬든지 아무튼 일부러 달게 자는 새벽잠을 깨울 멋도 없어 남편은 그냥 새벽차로 일찌감치 관평을 나가기로 했던 것이다. 형애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어젯밤 다툰 일이다. 하긴 어젯밤만 해도 칠원 관평은 몸소 가봐야 하겠다는 둥 무슨 이 사회가 어떠니 협의회가 어떠니 하고 길게 늘어놓은 남편의 이야기가 그저 좀 지리했을 뿐 별것 없었다면 그도 모르겠는데 어쩐지 그게 꼭 이러니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는 것처럼 대뜸 비위에 와서 걸리고 보니 형애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자연 주고받는 말이란 것이 기껏 나무 일에 분주한 건 모욕이래요. 나무 일이라니 왜 결국 내 일이지?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없었고 이렇게 되고 보니 딴 집으로만 났을 뿐 아직 한 집안일 뿐 아니라 큰 댁에서 둘째 아들을 더 힘 있는 판이고 보니
하긴 남편의 말대로 짜장 그렇기도 한 것이 형으로선 더 노골스럽게 된 판에다가 여자가 아무리 영리해도 바깥일을 이해 못함 그건 좀 곤란해 하고 짐짓 딴 대리에서 거드름을 부리는 것은 더 견디어낼 수가 없어서 이래서 결국 형의 편이 관둡시다 관둬요 하고 덮어버리게 된 이것이 어젯밤 사건의 전부고 그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런 따위의 하잘것없는 말을 주고받는 것뿐으로 그저 그만이어도 좋고 또 남편이 이따금 이런 데서 그 소위 거드름을 부려봐도 그리 죄될 것 없는 이를테면 아내의 단순한 트집이어서도 좋을 경우에 형에는 곧잘 정말 화를 내는 것이 병이라면 병이다. 더구나 형으로선 암만 생각해봐야 조금 더 다정한 소치에서가 아닌데도 노상 정부더리는 제가 도맡아놓고 하게 되는 결과가 노여울 뿐 아니라 항상 사태를 그렇게만 이끄는 남편의 소행이 더할 수 없이 능청맞고 괘씸할 정도다. 간밤에도 물론 이래서 잠이 든 것이지만 막상 아침에 깨고 보니 결국 또 손해본 사람은 저뿐이다. 지금쯤 분주히 관평을 하고 있을 남편에게 비해서 이렇게 오두마니 누워 천장 갈비만 헤이고 어젯밤 일을 되풀이하는 제가 너무 호젓해 해서인지는 모르나 아무튼 일찍 일어났댔자 별로 할 일도 없고 또 일찍 일어나기도 싫어서 그냥 멍충이 누워있으려니 어디난 거미줄 한나불이 천장 복판에서 그네질을 한다. 형에는 어쩐지 그곳에 몹시 마음이 쓰이려고 해서 일어나 그걸 떼버릴까 생각하는 참인데 여잔 왜 관평을 하려 다니지 않을까 하는 우스운 생각 때문에 문득 실수하려던 마음 한귀퉁이에서 벼랑간 야단이 난다. 극간일 하고 발칵 하는 것이다. 다음 순간 형에는 웬일일까? 내가 이렇게 비위를 잘 상우게 되는 것은 그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제법 맹랑한 생각이다. 하지만 그로서는 또 뭘 그렇게 치우쳐 다잡아 볼 것 없이 그저 남편을 사랑한다고 밖엔 도리가 없는 것이 이러지 않고는 사실 일이 너무 거창해서인지도 모른다. 정말 이래서 그는 그저 인망이 높다는 남편의 조우디 조합에는 그 눈자이가 가끔 비위를 상해줄 뿐이라고 생각해버리는지도 모른다. 뭘 별로 생각하는 것도 없이 그저 이러쿵 저러쿵 누워있으려니 아주머니 운말댁에서 놀러오시라요. 심부름하는 아이가 말을 전한다. 형에는 얼른 이불을 걷잇고 일어났다. 운말댁이라면 그저께 정희 혼인이 있은 집이고 정희는 먼촌 시누이라기보다 더 많이 여학교 때부터 절친한 동무다. 제 바람에 가볼 주제는 없었지만 아무튼 꽤 궁금하던 판이라 불이 나게 세수를 한 후 그는 서울 신랑 그 걸패 좋다는 청년을 함부로 머릿속에 넣어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조심껴 화장을 했다. 저녁에 아저씨가 오셔도 운말댁에 갔다고 여쭙고 집안 비이지 말어라. 형에는 문 밖을 나섰다. 너무 마음써 치장한 때문인지 언제라도 입을 수 있는 흰 반호장 저고리에 옥색 치마가 쨍한 가을 볕살에 눈이 부신다. 어째 횟박을 쓴 것처럼 분이 너무 많이 발린 것도 같고 입술이 주홍처럼 붉은 것도 같아서 뒤뚝뒤뚝 얼얼한 판인데 아이가 세댁 나들이 가나 배? 잔치집에 가요? 하고 마을집 노인이 인사를 한다. 네. 하고 그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려니 어쩐 일로 그 노인이 꼭 얼굴만 보는 것인지 그는 귀밑이 화끈하다. 망할 노인네. 속으로 무슨 흉을 잡으려고. 형에는 괜히 이런 당찮은 소갈치를 부리고 역부로 얼굴을 쳐들다시피 하고는 황황히 큰 길을 나섰다. 큰 길 옆 음식점 앞에선 무던히 키가 적고 다부지게 생긴 엿장사가 어느 우대 사투리론지 옆판을 치며 얼사녕을 빼고 있다. 그 옆에 우물우탄 애들, 손자를 앞센 노인, 뒷짐을 지고 괜히 주춤거리는 얼주정꾼. 이렇게 숱한 사람이 서 있었다. 암만 생각해봐도 어쨌든 그 앞을 지내칠 용기가 없을 상 싶어서 형에는 숫째 뒤돌쳐서 좁은 길을 잡았다.
좁은 길로 가면 학교 뒤 긴 담을 돌아서도 논두길로 큰 길 두 배나 가야 하고 그보다도 길이 험해서 애써서 보투 신은 보선발에 흙알이 들어가면 낭패다. 그는 뉘 집 사립가인지 죄 없이 하늘거리는 몹시 노란 빛깔을 한 채송화 포기를 일부러 잘근 밟으며 짜증을 냈지만 아무튼 굳이 이 길을 잡은 그 사람 됨됨을 비록 스스로 자조한다 친데도 영 갈 수 없었던 것은 의연 갈 수 없었던 것으로 어찌 할 수는 없다. 형애가 좁은 길을 거진 다 빠져나려고 했을 때다. 마침 고 삼가람길에서 그런 공교롭게도 명순이와 마주쳤다. 명순이는 몹시 호사를 하고 사내 아이도 그 남편도 이 지방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값진 옷들인 상 싶다. 어디 가니? 어디 가니? 나 온천에 좀 가. 대답하는 명순이는 밝고 다정한 얼굴을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인차 헤졌다. 학교 뒤 긴 담을 돌아 나오려니 저런 게 행복이라는 걸까? 하는 야릇한 생각에 썬 듯 걸린다. 생각하면 형에는 전부터 명순이 같은 애들이 그리 좋지 않은 폭이다. 명순이만 두고 말해도 처음 시집 갈 땐 그렇게 중내 산에 싫다던 아이가 시집 간 지 얼마가 못 되어서 혹 동무들이 찾아가도 조금 더 탐탁해 하지 않는 대신 날로 살림 잘한다는 소문이 높아가는 것부터가 싫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걔에게 두고 볼라치면 학교 때 공부 못하고 빙충맞게 굴던 군들이 시집가선 곧잘 착한 말 듣고 잘 사는 것이 참 이상하고 알 수 없는 속내이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걸 부럽게 여길 만보다는 일종 멸시하고 싶은 생각이 더 컸던 상 싶다. 하지만 웬일로 이제 이렇게 긴 담을 끼고 호저없이 생각하노라니 그 귀엽고 고운 생각을 다목다목 지녔던 죽은 숙희라든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지금은 진남포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른다는 지순이라든가 또 개봉이나 이제 형의 저 같은 사람보다도 명순이 같은 애들이 훨씬 대견하고 그저 그만이면 그만으로 어째 훌륭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다음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지순이는 뭘 하고 있을까? 무슨 바인가 찻집에 있다는 소문이 정말이라면 그건 명순이처럼 곧 남편이 좋아지지 않는 죄고 음악이 취미라고 해서 추궁기판을 무수히 사들이고 오캔지 뭔지 하는 데서 가수들이 오는 날이면 숱한 돈을 유리값으로 없애곤 하든 그 남편을 끝내 싫어한 죄일까 하고 생각해본다. 그러나 어쩐지 이런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보다 몇 배 더한 이상한 노여움을 어찌할 수가 없다. 발 아래 폭삭폭삭 밟히는 흙알을 한 줌 쥐어 누구의 얼굴에고 팩 끼얹고는 그저 돌쳐서고 싶은 야릇한 분만이다. 마침 성호천이란 냇물을 끼고 내리걸으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패받듯 숱한 말을 중얼거렸다. 무슨 소린지 한참 중얼대고 나니까 어째 마음이 허쩍한 것이 이상하게 쓸쓸한 정이 든다. 쟁평하니 남실거리는 여울물이 보였으나 그는 조그마한 돌멩이로 파문을 긋고 싶은 마음도 없이 그저 휘청휘청 걸었다. 어디난 대사를 치른 마당이라고 새끼 나부랭이, 조이 조각, 떡부스러기 이런 것들이 어수선히 널렸는데도 그게 상가나 무슨 불길한 마당과는 달라서 어쩐지 풍성풍성하고 훈훈한 김이 어디서고 당홍치마를 입은 신부나 귀밑이 파르란 신랑이 꼭 나타날 것만 같아서 짐짓 대청 앞을 피하고 샘문으로 해서 정희가 거처하는 방 쪽으로 가만가만히 가려니까 아니나 다르랴 정희가 뛰어나온다. 요런 깍쟁이, 그렇게 새침일 뛴담? 그래, 모시러 보내지 않았으면 안 올 뻔했지? 정희는 야속하다는 듯이 눈을 홀긴다. 형에는 정희 태도가 하도 신부답지 않다기보다도 너무 전날 그대로여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고아베는 것 같기도 했지만 또 한편 이상한 감을 주기도 해서 어쩐지 얼굴이 달았다. 형애가 정희에게 이끌려 마루로 올라서려니 여지껏 아랫목에 앉았던 두 사람의 수작을 보고 있던 퍽 해맑게 생긴 사나이가 밖으로 나온다. 형애는 속으로 저게 뭐니 뭐니 하는 이 집 사위로구나 했다. 정희는 그저 얼떨떨해 있는 형애에게 자리를 권할래
이 얘길 건넬래 뭘 또 체류오게 하고 한참 부산하다. 예, 덥단다. 내가 왜 시집 왔니? 아랫목으로만 밀게. 형에는 도무지 적당한 말이 없어 곤란하던 차라 아랫목으로 앉힌 것을 다행으로 아무렇게나 말한 것인데, 너 시집 좀 와보렴 하고 정희가 말을 바꿔보니 영문없이 또 귀밑이 확확하다. 하긴 정희의 이런 말버릇이 이제 처음도 아닌 게고, 또 뭘 이대도록 무안을 탈 것도 없지만 어쩐지 그는 왼편 바람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말았다. 그랬는데 하필 그곳엔 채취가 풍기도록 고대 벗어건 것만 같은 넥타이가 끼어진 와이셔츠며 양복이 걸려있어 여지껏 정희가 처녀였다는 사실과 이상하게 엉클어져 그는 또 한 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얼마나 즐거우냐? 그는 급기야 애꿎은 정희를 놀리고만 셈이다. 너 1억이냐? 하는 듯이 정희는 고 초랑초랑한 눈으로 장난꾼인처럼 잠깐 형애를 쳐다봤으나 인차 무슨 마음으론지, 예, 너 서울 가서 살자느련? 하고 생글생글 웃으며 묻는 것이다. 너희 서울엘 내가 못하러? 언젠가 왜 너희 신랑 서울로 취직된다더니 그거 정말이냐? 정희는 제 말을 계속한다. 쉬 갈지도 모르지만 아마 그이 혼자 가게 될 거다. 건 또 무슨 잠이람? 그래, 너희 신랑이 혼자 가서 있겠다든? 그럼 넌 혼자 가질 못해서 가려는 게로구나. 요런, 내가 내 이야기를 했어. 내가 간댔어? 하고 정희가 대바질이다. 결국 형애가, 예, 관둬라. 듣기 싫다. 하고 말을 끊었지만 그는 정희와 오래도록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수록 어쩐지 마음이 수수하다. 정희의 잉어처럼 싱싱한 청춘이 말과 동작으로 되어 눌리는 것처럼 설사 그게 주책 없이 뵌다고 한데도 아무튼 이상한 힘으로 압박함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 형애가 한동안 그저 흥을 잃고 앉았으려니, 너 내가 시집 간다니까 처음 생각이 어떻디? 하고 정희가 말을 건다. 어떻긴 뭐가 어때? 그저 가나보다 했지. 어떤 사람에게로 가나 했지? 그래, 어떤 사람에게로 갔단 말이냐? 이래서 정희는 처음 그이와 알게 되던 이야기, 연애를 하던 이야기, 결혼하기까지의 실로 숱한 이야기를 들려준 셈이다. 형에는 정희가 은연 중에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은 의례 의지가 강하고 이상이 높다는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그야 좋은 연애를 해서 결혼하는 게 가장 이상일진 몰라도 연애라고 다 좋을 수야 있나 하고 자칫하면 불쾌해지려는 감정을 자그시 경험하면서도 웬일인지 또 한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학교를 마치던 해 정희와 도망갈 약속을 어기든 일, 별로 마음이 내키지도 않는 것을 어머니가 몇 번 타이른다고 그냥 시집갈 궁리를 하던 일 생각하면 아무리 제가 한 일이라도 모두 지랄 같다. 그는 옆으로 사과 한쪽을 집고, 너 언제 시댁으로 가니? 해서 생각을 돌리려고 한다. 아직 잘 몰라. 정희는 왼통으로 있는 사과를 집는다. 나 안 먹는다. 목이 마른 것 같아서. 그럼 식혜 가져오랴? 아니. 대체나 아인 까다롭기도 해. 까다롭긴 내가 까다롭지 뭐. 내가 뭐가 까다로워? 여태 골랐으니 말이다. 못된 것 같으니라고 어디서 말재주만 뱄어? 형에는 조금도 마음이 있어 계획한 말도 아니면서 정희 말만 따나 결국 말재주로 놀려주게 된 것이 우습고 또 어째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해서 다시 뭐라고 말을 건네려는데 벼랑간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난다. 그 술상 하나 내오소. 언, 아니, 서울 사위를 보면 다 이른가? 그 서울 사위 이리 좀 나오게 그려. 내 좀 보세 그려. 하고 정희 끝에 당숙이란 양반이 술이 거울거울해서는 익사를 부리는 판이다. 이 통에 정희가 듣다가 혹 신랑이 노여할 말이나 하지 않을까 마음이 켜지는지 그만 초조한 얼굴로, 풍속이 다르니까 이해야 허겠지만서도 너무 무관하게 구는 통에 불안해요. 더구나 떠드는 건 질색인데. 하고 낯빛을 어둡힌다. 아인 싱겁기도. 그이가 질색인데
내가 웬 야단이야, 글쎄. 그는 정희 말을 받아서 이렇게 허투루 놀리기는 했어도 정희가 어느새 이처럼 참견하려 드는 그 마음이 암만 생각해도 이상할 뿐 아니라 객적거리만치 정희는 반했나 보지. 제 말 맞다나 사랑하면 반하게 되나 보지. 제가 반하는 것은 남이 저한테 반하는 것보단 어떨까 하는 우스운 생각이 드는 것이다. 너 왜 잠자코 있니? 내가 수선을 떨어 불쾌하냐? 미쳤어. 그러나 정희는 뭘 별로 더 의심하려는 기색도 없이 그저 장난감을 감춘 소년처럼 또랑또랑 형애를 쳐다보며 참 우리 인사할까? 그이어구 하고 묻는다. 싫다. 예. 어리둥절해서 거절을 했을 때 정희는 몹시 섭섭한 얼굴을 했다. 결혼하기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때부터 소개할 것을 약속했다고 하면서 사람을 잘 이해한다는 것과 과히 인상이 나쁘지 않으리라고까지 말을 한다. 형에는 제가 거절한 것이 무엇으로 보나 정말이 못될 뿐 아니라 응당 알고도 시치미를 띤 이를테면 저보다는 깍쟁이 같은 속인 줄은 조금도 모르고 그저 안 돼 하는 정희에게 일종 죄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렇게 자랑이 하고 싶다면 내 인사 올 테니 작작 그만두자꾸나. 예. 하고 쉽사리 대답해버렸다. 두 색시가 저녁상을 받고 앉았는데 정희 어머니가 들어왔다. 많이 먹으라는 둥, 혼인날 왜 안 왔느냐는 둥, 인사치레 허랴, 딸 걱정, 사위 자랑 허랴, 갈피를 못 잡는 주인 마나님이 부산한 이야기를 귀 곁으로 형에는 제 생각에 기울었다. 고 좀채로 웃을 것 같지 않은 모습이 제법 무심하게 별로 말도 없이 그저 인사만 하던 신랑의 태도가 어쩐지 이상한 불쾌와 더불어 괴물을 도는 맴쟁이처럼 뱅뱅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정희 어머니는 이제 시집이라고 훌 가버리면 그만인데 자주 놀러 오게이. 이따가 밤참 먹고 오래 놀다 가게이. 하며 쉬 큰 방으로 올라갔다. 어머니가 나가자 정희도 따라 숟가락을 놓으며 왜 고만 먹니? 하고 쳐다본다. 넌 왜 고만 먹니? 둘이는 웃었다. 별 의미도 없는 그러나 몹시 다정한 웃음을 웃으면서도 어쩐지 형에는 점점 마음이 편치 못하고 자꾸 어두워지려고 해서 곤란했다. 그런데다 정희가 못 모르고 자꾸 이 얘기를 꺼내놔서 더욱 딱하다. 그래서 그만 이빨이 쏜다고든지 두통이 심하다고든지 해서 피해볼까도 생각해봤으나 그러나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보고 그런 걸 어떻게 아니? 하고 말을 받았다. 깍정이 같으니라고. 그럼 꼭 좋단 말을 해야 한단 말이지? 그래, 참 좋더라. 말이 떨어지자 형에는 도로 세우고 앉힌 종아리를 사정없이 얻어맞았다. 아이 아퍼, 너 막 셀 수누나? 난 갈 테다. 하고 형에는 종아리를 만진다. 그는 비단 장난한 말로뿐 아니라 정말로 조금 전부터 그만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노했니? 맘 놓고 때려서 아프냐? 눈이 꿩해서 잠자코 앉았는 형애를 보자 미안한 듯이 정희가 말을 건넨다. 그는 속으로 또 괜히 딴 대리를 잡누나 하면서 쑥스럽다 얘. 하지만 내 기쁨에 내가 공연한 희생을 당한 셈이니 사관해야 하지 않어? 하고 되도록 다정한 낯빛을 한다. 정희가 거진 방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고 서로들 웃고 하는 판에 새댁들이 뭘 그리 크게 웃나? 하고 정이 큰 오라범댁이 문을 연다. 일가집 젊은 댁들이 모여서 신랑 신부 데려오라고 야단이 났으니 빨리 큰 방으로 가자는 것이다. 먼저 오라범댁을 보낸 후 정이는 왜 오늘따라 오랬느냐고 짜증을 내다시피 하는 형애를 졸랐다. 다들 모여서 논다는데 빠지면 섭섭할 것 같아서 그랬지 뭐. 하긴 나도 별로 가고 싶은 건 아니야. 하지만 안 가면 또 뭐니뭐니 말썽이 구찮지 않아? 그리고 그이들하고 놀아보면 구수한 게 의외로 재미있다 너. 하고 정희는 은근히 형애의 그 타협하지 못하는 곳을 나무라는 것이다. 형애는 그래 내 혼인놀이라는 게 아무렇기로니 내가 빠져야 옳단 말이냐? 하고 짐짓 채치는 정희 말이 아니라도
아무튼 가야 할 것만 같아서 일어나긴 했지만 대소가 젊은이들이라면 모두 형이와는 동서빨이거나 아주머니빨이겠는데 어쩐지 그는 전부터도 이 사람들을 대하기가 제일 거북했다. 따지고 보면 자기네들도 다 소학교라도 마친 사람들이고 이보다도 나들이 갈 때라든가 무슨 명일날 같은 때 볼라치면 고운 옷은 더 잘 입는 것 같은데도 어째 형에만 보면 연상 살금살금 갸우뚱 하는 것만 같고 암만 애를 써도 그 사람들과는 도저히 어울리질 않은 것만 같아서 오히려 완고한 할머니들을 대하기보다도 더 힘이 들고 싫었다. 암만 해도 난 그만둘까 봐. 형에는 한 번 더 주저한다. 아인, 뭐가 그리 무서냐? 정인은 갑자기 어른 티를 부리고 말하는 것이다. 전에도 이런 경우엔 일수 정희에게 야단을 맞는지라. 무섭긴? 누가 무섭대? 하고 그는 일부러 나지막한 대답을 하려는데 그럼 뭐냐? 너 그건 결국 못난 거다? 하고 정말 야단을 하는 것이다. 형에는 정희가 너무 윽박지르려고만 하는 것처럼 자칫 노여운 정이 들려고도 해서 못나도 할 수 없지 뭐 하고 말해버린다. 글쎄 그렇게 말하면 그건 또 딴 게지만 아무튼 가야 해요. 고대 잘 놀다가 뭐가 무섭다고 도망한 것처럼 되면 그 화나지 않어? 정희는 두 손을 한 대 모으고 자 갑시다. 제발 가주시옵소서 하는 듯이 비는 흉내를 한다. 형에는 하는 수 없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정말 오라버니처럼 친절한 것이 오늘따라 더 가슴에 와서 아인 극성이기도 해 하고 따라 나왔지만 촉대를 내려서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누구에게나 귀여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됐다에 갖다 놔도 사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착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져서 어쩐지 외로운 정이 들었다. 두 색시가 들어서려니 야, 이 신부는 본래 일이 비싸냐? 자넨 또 언제 왔는가? 하고 형애에게도 인사를 할래. 모두 왁자깬하다. 신부는 신랑 옆으로 가고 자넨 이리 오게. 그중 나의 지긋한 정의 종숙모가 농을 섞어가며 자리를 치워준다. 신부는 신랑 옆으로 가라니께. 온 신식 신부도 부끄러움을 타나? 이래서 방안은 한바탕 짝을 했고 형에는 도무지 태도가 어루해서 난감했다. 함부로 웃고 떠들 수는 세상엔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려니 뭘 대단히 뽑스리기나 하는 것처럼 주목이 오지 않을까 조바심이 난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도 정희와 나란히 앉은 때문인지 신랑이 자꾸만 보는 것 같아서 영 곤란했다. 이어 방안엔 한참 공론이 분분하다. 뭘 해서라도 오늘 밤엔 좀 단단히 턱을 받아야만 할 겐데 화투를 하자니 사람이 많고 우리 유수로 나서볼까? 장가청의 웬 유순? 아, 워낙 신식이거든. 정희 종숙모가 사람 좋게 익사를 부려서 형에도 웃었다. 어쩔꼬? 신랑편, 신부편 갈라서 판을 짤까? 그리다가 신부가 지면 어쩌려고? 그게사 절양식, 중양식이라고 아무가 진들 누가 아리? 우리는 그만 한 턱만 받으면 되는 판 아닐까서? 이래서 방안은 또 끌어올랐고 유판은 벌어진 셈이다. 요시야!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고 뭐야? 모면 모개에 있는 놈 개로 잡고 방으로 들거라. 이 모양으로 웬일인지 점점 신부편이 우세를 취해가는데 형에는 다행히 신부편이어서 줌이 사뭇 버는 육가락을 잡을 차례가 또 왔다. 자, 요번엔 자넨 무엇보다도 유시나 도로에서 육길에 있는 두 동백이 놈을 먼저 잡고 가야 하네. 형에는 어쩐지 진작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팔이 후들후들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던진다고 던진 것이 하필 걸로나. 이미 걸길에 가 있는 신부편 말을 쓴다면 뒷길로 도에 가 있는 신랑편 말이 죽는 판이고 그 도에 가 있는 말은 또 공교롭게도 고대 막 신랑이 보내놓은 말이다. 벼랑간 와 소리치는 손뼉이 일어났다. 여지껏 별로 흥겨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굳이 승부를 다투려고도 않던 신랑이 판국이 일이 되고부터는
약간 성벽을 부려보려는 자세였으나 결국 윗길에 가 있는 신부편 말을 놓치고 승부는 끝이 났다. 손뼉을 치랴 신랑을 놀리랴 방안은 한참 부풀었다. 초장부터 졌으니 누가 숙인구? 아이기야, 곧은 눈썹 잡고는 말도 못한다지? 이렇게 웃고 떠드는 통에 요리상이 들어오고 신랑이 노래를 청하고 한참 신이 난다. 형에는 더운 체하고 정이와 훨씬 떨어져 문 옆으로 와 앉았다. 그랬는데도 노래는 여자가 하는 법이라고 겨냥을 정이에게로 돌리려는 신랑의 눈과 그는 또 한번 마주쳤다. 그러지 않아도 속으로 정이가 내 말을 혹시 여학교 때 이야기라도 괜찮은 말이나 하지 않았나? 하는 객적은 생각 때문에 괜히 초조한 데다가 덮쳐서 잠깐 봐도 노래 잘할 분이 퍽 많은 것 같은데 처음 온 사람 대접할 겸 좀 듣게 하십시오. 하고 신랑이 말을 해서 그는 더욱 당황했다. 그랬는데 다행으로 신랑의 말이 떨어지자 저 신랑 그러남은 한양랑군 아닐진가? 왜 저리도 약을 꼬? 하고 벅자건 하는 통에 형에는 겨우 곤경을 면했다. 대체로 신랑이 그리 재미있게 굴지 않는 폭인데 정이도 그저 허투루 노는 판이라 처음부터 뭐가 그리 자잘치게 재미로울 게 없는 상보른데도 사람들은 그저 신랑이고 신부란 생각 때문인지 무척이나 유쾌한 모양이다. 사람들은 꼭 신랑의 노래를 들어야만 하겠는지 장가온 신랑은 본시 닭도 되고 개도 되는 법이니 못하면 닭의 소리도 좋고 개소리도 좋다고 떠들어댄다. 그러나 이 통에도 샘샌 아지머니라고 정희 숙모가 아이고 노래는 무슨 노래? 신랑 눈치 보니께 저녁 내 신갱해도 노래할 것 같지 않구만. 그만해도 많이 놀았을 바야 백주에 장성한 신랑 신부한테 붕댕이 무겁다는 욕먹지 말고 어서 먹고 일찌감치들 가세. 가! 하고 익사를 부려서 사람들은 또 한 판 웃었다. 헤쳐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 형에도 가려고 하는 것을 정희가 굳이 잡았다. 오늘 밤엔 선생으로 매실 테니 더 좀 놀다 가라 얘. 하고 어리광을 피고 졸라서 그래 자별하니 선상 노릇 좀 하고 놀다 가게 그래. 하고 정희 어머니도 정희 편을 들고 모두들 웃는 통에 형에는 어쩐지 몹시 무안을 타서 얘가 괜히 자랑을 못다 해서 이러는 것이래요. 하고 말하려던 것도 그만 못하고 그만 끌려서 정희 방으로 들어오고 말았다. 아인 처음 봤어. 이따가 어떻게 혼자 가니? 아이 무셔 쌀쌀둥이. 이쁜 눈 가지고 눈깔이 그게 뭐냐 글쎄. 누가 너더러 혼자 가래? 이따가 내 어련히 데려다 주려고. 싫다 얘. 실컷 그만두렴. 이렇게 정희가 싱글싱글 껑충대서 결국 둘이는 웃고만 셈이다. 주의가 차차 조용해 가자 정희는 또 이 얘기를 꺼내놓는다. 예, 넌 이기는 게 좋으냐 지는 게 좋으냐? 다리를 쭉 뻗고 마주 앉아선 발끝을 요롱요롱하고 정희가 묻는 말이다. 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넌 신랑한테 이기냐 지냐 말이다. 형에는 정희의 언제나 버릇으로 앞도 뒤도 없이 톡 잘라 내놓는 말이라든가 어린애 같은 그 표정이 우습다기보다도 어쩐지 결국 끝에 가선 저희 신랑 얘기를 할 게다 하는 생각이 들자 이번엔 방정맞으리만치 폭 솟구려는 웃음을 참아야 할 판이다. 이래서 형에는 간신히 짖는다는 게 너무 지나치게 점잖을 정도로 그래 난 잘 모르니 너부터 말해보렴 하고 정의를 본다. 깍정이 같으니 그래 난 지는 게 좋다. 일부러라도 지려고 해. 어떠냐? 그럼 되우는 좋아하는 게지? 그래 좋아하기도 해. 하지만 그보다도 이기고 보면 영 쓸쓸할 것 같고 허전할 것 같아서 그런다 너. 정희는 눈썹을 쬐끗이 하고 아주 진실하다. 그럼 행복이란 널 위해서 준비됐게? 아인 남의 말을 하고 정희는 때리려는 신용을 한다. 아니고 뭐냐? 좋아해서 지고 싶고 지면 만족하고 설사 그곳에 어떤 희생이 있대도 즐겨 희생하는 곳엔
고통이 없는 법 아냐? 너 왜 이렇게 막 뻐기니? 무섭다 얘, 관두자. 이번엔 정의가 얻어맞힐 뻔한다. 형에는 뻐기는 것까지는 좀 거짓말일지 모르나 아무튼 너무 정색한 것을 깨닫자. 그럼 너만 뻐기련? 하고 얼음얼음 웃으면서도 어쩐지 부끄럽다. 정의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지는 것으로 해서 조금도 자존심이 상할 리 없다는 설명과 지고도 만족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지 모른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일을 오라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놀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형에는 웬일인지 거의 폭발적으로 콱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 나 온 그렇대도 글쎄 누가 너의 신랑을 못 봤다고 이렇게 야단이냐 말이다. 형에는 이런 심부하고는 전 소라통이야 왜? 하고 토라지려는 정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소라통이 아니면 뭐냐 그럼? 하고 그저 웃었다. 조금 후에 형에는 전에 달러 별 대꾸도 없이 그저 시무룩해 있는 정의를 발견하자 흠칫 너무 심히 굴지 않았나? 하는 후회가 난다. 제가 슬플 때라던가 기쁜 때 꼭 어린애처럼 순진해지는 정의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형애로서는 정의가 하는 노릇을 단지 자랑으로만 볼 수는 없다. 형애는 속으로 제가 좋아하는 내가 제가 좋아하는 그이와 친했으면 제가 좋아하듯 서로 좋아했으면 하는 이를테면 정의다운 마음씨가 아닐까 싶어서 더욱 짓궂게 군 것이 미안해진다. 너 노했니? 못났다 얘. 그럼 그렇게 생판이냐? 뭐가 생판이야? 어린애란 말이다. 어린애라도 좋아. 한순간 둘이는 이상하게 부끄러운 어색한 분위기에 쌓였으나 그러나 인차 정의는 훨씬 명랑해져서 이따금 난 네가 몰라져서 쓸쓸탄다 하며 트집까지 부린다. 전에도 이런 경우엔 맡아놓고 정의가 해결을 지워줬지만 형에는 진정 마음으로 이날처럼 고마운 적은 별로 없다. 그리고 또 이날처럼 그걸 모른 척 해본 적도 없다. 모르긴 뭘 몰라? 하고 형에는 되도록 남의 말처럼 무심하려는데 그럼 데려오랴? 하고 낚구쳐서 그는 너도 참 하고 당황한 웃음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자정이 훨씬 넘어서야 형에는 정희 집을 나섰다. 혼자 가도 괜찮다고 사양을 했지만 결국 세 사람은 가까운 길을 버리고 해안통을 나란히 걸었다. 중앙 잔교를 지나서 뗏목으로 만든 긴 나룻가에를 나서려니 조그막식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있어 언제 보아도 호수 같은 바다가 안전해서 찰싹거린다. 왜 안개가 끼려고 할까? 뽀얀 안개가 산에고 바다이고 김처럼 스려 있어 조금도 가을 같지가 않다. 왜 안개가 낄까? 이번엔 신랑이 묻는다. 혹 비가 오려면 안개가 낀대지만 정의는 말끝을 맺지 않고 하늘을 본다. 신랑도 따라 그저 은하수를 할 것만 같은 하늘을 쳐다봤다. 아지랑이가 꼈든 안개가 꼈든 유리알처럼 용롱한 하늘이 사뭇 높아서 하늘은 아무리 봐도 가을 하늘이다. 그러나 그게 조금 더 북방 하늘처럼 쇠락한 감을 주지 않는 것이 더욱 연연한 정을 주지 않는가. 음산한 가을비가 오다니 모를 말이다. 정의는 이제 여름밤을 보라고 연성 자랑이다. 정의 말을 들으면 비가 오려고 하는 전날 밤과 비가 개인 날 밤이 여름밤치고도 제일 곱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늘만 고운가? 고 신랑이 웃음의 말로 정의 말을 받으며 힐끗 형애를 봤다. 형애는 잠자코 있기가 어쩐지 거북해서 처음이세요? 하고 그저 얼핏 나오는 말을 한 것이지만 제가 생각해봐도 대체 뭐가 처음이냐는 것인지 모를 말이라 더욱 어색했다. 정의는 신랑이 이제 처음 와본다는 것과 대단히 좋은 곳이라고 형의 말에 인사를 하자 더 신이 나서 섬으로 낚시질을 가 조개를 캐고 소라를 따는 이야기, 섬의 밤은 무척 꺼멓고 이시미가 산다는 바윗돌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 신랑이 짐짓 바닷가 색시들은 사나울게라 하고 말을 해서 형에도 웃었다. 왜 바다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 우린 되우 슬프거나 외로울 땐
갑자기 바다가 그리워지고 풍랑이 몹시 이른 바다에 가서 죽고 싶대요. 건 또 웬일일까? 물귀신의 넋일까? 하고 신랑이 웃고 정이 말을 받으며 이러다간 내일 도망하게 되리다 해서 색시들은 자질아질하고 웃었다. 정희는 신랑이 그 큰 소리로 웃지들이나 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우습고 재밌다는 듯이 남해에서 배를 타고 여수로 가려면 바다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죽은 원기가 있는 섬이 있는데 혹 비가 오려는 날 어선이 그곳을 지나노라면 아주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또 옛날에 어떤 총각이 돌치라는 아주 조그마한 섬에 가서 고기를 낚고 살았는데 하루는 달밤에 고기를 낚누라니 아주 머금어 빼친 듯한 처녀가 호련이 나타나서 밤마다 놀다가는 꼭 새벽이면 눈물을 흘리고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장난꾼이처럼 재잘대며 알고 보니 그게 바로 인어였대요 하고 사불안거린다. 정말 인어라는 게 있을까? 형에는 싫도록 들어온 이야기지만 어째 이상한 생각이 속옷이 들어서 정이 보고 말한 것인데 그럼 잊지 않고요 하고 신랑이 말을 받았다. 내 보기엔 당신네들로부터 수상한 것 같수다 하는 것처럼 색시들이 얼굴을 보며 웃는 것이다. 형에는 전에 없이 아름답고 즐거운 밤인 것을 확실히 느낄수록 어쩐지 점점 물새처럼 외로워졌다. 저와 상관되고 가까운 모든 사람이 한낱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는 저와 가장 멀리 있고 일찍이 한 번도 사랑해본 기억이 없는 허다한 사람을 따르려고 했다. 형에는 머리를 숙인 채 몇이나 됐을까? 하고 말을 건넨다. 글쎄, 조금 후 일어나는 색시들을 따라 신랑도 일어서면서 왜들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느냐고 해서 셋이는 모두 웃었다. 세 사람이 새로 된 매축지를 거진 다 돌아나려고 했을 때 어디서 길다란 기적이 아슴풀에 들려왔다. 정말 날씨가 구지려나 보지? 정희가 혼잣말처럼 사분거린다. 무슨 증조로 자꾸 비가 온다는 거요? 하고 신랑이 물어서 이제 막 들리는 기적소리가 바로 날이 구지려울 때 들린다는 것과 그게 바로 낙동강을 지나는 열차의 신호라고 정희가 설명을 한다. 형에는 이 야심하면 흔히 들을 수 있는 기적소리가 이제 웬일로 칼날보다도 더 날카롭게 별똥보다도 더 빠르게 가슴에 오는 것인지 별 까닭도 없고 어디 논지할 곳도 없어 더 크고 깊은 억울함에 그냥 목 놓아 통곡하고 싶은 감정을 자그시 깨물며 머리 숙인 채 잠자코 걸었다. 세 사람이 거진 형의 집 앞까지 왔을 때 미안합니다. 괜히 이렇게 하고 형애가 그 뒷말을 몰라 하는 것을 또 뵙겠습니다 하고 신랑이 얼른 말을 받아주었다. 형애는 꼭 지쳐진 대문을 열고 들어서선 빗장을 꽂고 다시 고리를 걸었다. 남편은 벌써 돌아와서 잠이 들었던 모양으로 새도록 무슨 마을인가 하고 제법 농을 섞은 꾸지람을 했다. 형애가 자리에 누울 때쯤 해서 남편은 담배에 불을 댕구며 뭘 하는 사람이래? 하고 말을 건넨다.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래요. 하고 형이가 말을 받으니까 남편은 짐짓 좀 피식이. 아, 여태 학교를 다녀? 하고 묻는다. 꼭 학교를 다녀야만 공부를 하나? 좀 생파르게 대답하는 아내의 말이 있은 지 얼마 있다가 남편은 일부러 푸, 푸 소리를 내고 연기를 뿜으며 혼잣말처럼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좋은 팔자로군. 하고 흥청거린다. 형에는 남편의 이러한 태도가 어쩐지 마땅찮았다. 자기도 역시 그 나이 또래인데도 무슨 자기보다도 훨씬 어린 사람의 이야기나 하듯 오만한 그 표정이 어쩐지 비유에 거슬린다. 그래서 짐짓. 건데 여간 침착한 사람이 아니야요. 하고 말을 해봤다. 그랬더니 남편은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응, 얼굴도 잘나고 하며 맞장구를 치는 것이다. 이때 형이에겐 쏜살같이 내 마음을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는 자기대로 짐작한 게다. 그래서 이것이 그 노여움의 표정인 게다. 이렇게 생각이 들자 또 뒤미쳐서 이런 때 남편의 표정이 이래야만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이 든다.
형에는 알 수가 없었다. 웬일인지 분하다. 왜 동무 남편님 조건 좋다고 하는 게 뭐가 어떻고 왜 나쁘담? 하고 형에는 그만 미리 덜미를 잡으려는 신용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렇게 말을 시작고 보니 뭘 한번 억척까지 버텨보고 싶은 애매한 충동이 느껴졌다. 그래서 말해봐요. 내일 광고를 써붙이든지 세상 밖으로 쫓아내든지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지만 난 당신처럼 거짓말은 할 줄 몰라요. 하고 허벅지벅 저도 알 수 없는 말을 한다. 사실 형에는 한번 불이 번쩍하도록 맞닿고 싶었다. 그러면은 차라리 뭔지 후련할 것 같았다. 그러나 남편은 형애가 하는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뭘 했다고 하며 거의 당황해서 일어앉는다. 당신은 번듯하면 날 잡고 힐난하려 들지만 온 하 그 참 그래 내가 어쨌단 말이오. 왜 남이라고 좋단 말 못하란 법 있나? 그리고 또 당신이 뭘 그리 좋단 말을 했기에 내가 어쩐다고 이러오? 자, 그리지 말래도 그래. 괜히 평지에 불을 일궈 튀각태각하면 그 모양이 무엇되오? 그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러지 마루에. 내 아무 말도 아느리다. 하고 괜히 쉬쉬 한다. 형에는 자리에 누워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 아무 말도 아느리다. 하고 남편이 하던 말을 되풀이해본다. 암만 생각해도 이게 아닌 상 싶다. 맞장구를 치는 것도 이게 아니고 당황해하는 것도 이거여서는 못 쓴다. 아무튼 도통 이런 게 아닌 것만 같다. 얼마 후 형에는 내가 아주 괴숭한 짓을 할 때도 그는 역시 모양이 뭐 되우 내 암 말도 아느리다 할 건가 싶어진다. 이렇게 생각고 보니 어쩐지 정말 꼭 그러할 것만 같다. 동시에 이렇게 욕 주고 사람을 천대할 법이 있느냐는 외침이 전광처럼 지나간다. 순간 관대하고 인망이 높고 심지가 깊은 훌륭한 남편이 더울 수 없이 우열한 남편으로 한낱 비굴한 정신과 그 방법을 가진 무서운 사람으로 형이 앞에 나타났다. 점점 이것은 과장되어 나중엔 그가 반드시 나를 해치리라는 데서 그는 오래도록 노여웠다. 웬일로 밤이 점점 기울수록 악머구리 때처럼 버러지들이 죽게 우르댄다. 저 길다랗게 끼룩끼룩 하는 것은 기랭일 테고 끼득끼득 하는 것은 귀뚜레미일 테지만 저 쏴르르 쏴르르 하고 쪽쪽쪽 하는 벌레는 대체 어떤 형상을 한 무슨 벌레일까? 왜 저렇게 몹시 울까? 싶으다. 갑자기 밀물처럼 고독이 온다. 드디어 형에는 완전히 혼자인 것을 깨닫는다.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이 소설 결별은 작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옛날 말들과 옛스러운 표현이 많아서 들으시다 얼핏 딴 생각이라도 살짝 하기라도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근대 문학이고 또 작가에 따라서 요즘처럼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혼 후 고향에 내려온 친구 정희를 통해 느끼는 주인공의 감정 묘사를 통해 당시 여성들의 신연애관과 여성 심리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주인공 형애가 남편으로부터의 심정적인 독립과 함께 결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형애는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이유 없이 억누르고 스스로를 의시되는 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안 맞으니 그러니 결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1940년대에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신여성들이 많았다는 것에 저는 좀 놀랍기도 하고 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지하련의 결별을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전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